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공유하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 많은 대한민국, 공기 좋다라고 살기 좋다라고 하는 미국,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시청을 하시나요?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 평균 수명이 기신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기실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못 살 때, 그리고 오래전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서양인들을 보면 키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뉴욕 키다리쌤이 키가 커서 뉴욕 키다리쌤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저의 뉴욕 키다리쌤은 누군가를 뒤에서 서포트, 조력을 해주고자 싶은 그러한 예전에 우리 동화 속의 키다리 선생님의 의미로 저는 뉴욕 키다리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서양인들은 키다리라고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굉장히 오래 살고 한국인은 굉장히 수명이 단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호칭을 받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건강 수명도 길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사람,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분, 어떻게 수명이 다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한 1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9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79.97세입니다. 미국은 78.39세입니다. 자, 좀 재밌는 얘기로 해서 북한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난과 또한 먹을 것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북한. 북한은 69.19세입니다. 차이가 벌써 나죠? 2009년인데도 벌써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조금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는 한국이 80.12세입니다. 미국은 78.54세입니다. 아이고, 벌써 차이가 거의 두 살이 가까이 나죠? 자, 북한인 경우에는 69.57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쭉 건너뛰어서 우리가 2015년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정도는 한국은 평균 수명이 82.02세입니다. 미국은 78.69세이고요. 북한은 71.48세입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전체 OECD 국가, 우리가 OECD라는 국가의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전체의 전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2017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를 한번 볼까요? 2017년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 82.63세라고 합니다. 자, 미국은 78.54세이고요. 북한은 71.91세입니다. 자, 벌써 두 살이 넘는 그 시간 동안의 연령층이 한국이 더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예상 수치로 현재 나와 있는 2022년이지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간으로 준비가 되는 동안에 2019년도의 예상 수치는 대한민국이 남성이 83.5세이고요. 여성은 88.5세입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벌써 미국하고 차이가 두 살이 더 넘게 날 거라는 소리죠. OECD라고 하는 OECD의 평균 수명은 80.7세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연령층, 평균 수명 연령층은 OECD 국가보다 높고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 살기 힘들다, 이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세상 살 맛 안 난다, 미세먼지 때문에 도대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키고 알러지를 유발시킨다고 해서 매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나 해외에는 공기가 좋다는 이유로 이민을 선택하거나 또 미국에서 삶의 터전을 잡으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저녁이면은 반딧불도 볼 수 있고 지방도시나 뭐 대도시나 할 거 없이 또 맑은 하늘이면 하늘의 별자리는 어마무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반딧불과 각종 자연환경으로 있어서 많은 자연동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 좋다라는 미국, 공기가 나빠서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한국. 그런데 왜 한국의 평균 수명이 미국보다도 두 살 이상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에 있어서의 의료 혜택에 받는 부분, 그리고 의료의 선진국, 그리고 빠른 행정 처리,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건강보조식품, 그렇죠? 건강보조식품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분명히 한국입니다. 우리가 제일 건강보조식품에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인삼이 있죠. 그리고 홍삼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침이 난다, 기관지가 안 좋다 그러면 도라지를 드기도 하고, 당뇨가 안 좋다 그러면 여주라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보조식품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제, 그렇죠? 그 외에 여성질환, 또 여성들을 위한, 폐경 여성들을 위한 어떤 건강보조식품, 남성분들을 위한 스태미나 보조식품,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 건강보조식품의 사업 분야, 앞으로의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조식품도 하나의 미래 비전적인 사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비교를 해서 건강보조식품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살까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만큼 건강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얼굴에 너름이면 햇빛에 그을릴까봐 거의 얼굴을 다 가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시는 여성분들, 손에 있는 핸들을 잡을 때 자동차인들의 손마저 탈까봐 장갑을 끼시는 한국분들, 그렇죠? 한국에서 외출을 할 때에 태양으로부터 선블락의 보호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온통 마스크를 쓰고 바깥으로 나가시는 한국분들, 많은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나의 다이어트, 또한 정크푸드에 대해서 금기시하려고 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의 현대화의 모습.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러 선탠을 하고 바깥에 옷을 벗고서 러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이유일까요? 또 반면에 이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 남성이 여성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아까 2019년도 예상 수치를 본다 그러면 남성은 83.5세고 여성은 88.5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성관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있어서 연령층이 있다고 분명히 하더라도 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평균 5년을 더 살까요? 남성분들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적게 자고 잔소리가 많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남성분들이 일찍 돌아가신가요? 그렇다면 최근에 와서는 워킹우먼, 여자들도 바깥에서 일을 하는 커리어 우먼 시대에 여자분들은 바깥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요? 가사노동을 하면서 구부려서 걸레질을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빨래를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계셔서 더 오래 사시나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이 왜 남성분들보다 더 오래 사실까요? 그것도 5년이나 말입니다. 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82.63세이고 북한은 71.91세입니다. 11년이라는 차이가 벌써 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1년을 더 오래 산다는 평균 연령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점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먹지 못하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일까요? 대한민국을 가시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1년이면 여러 차례 바뀌는 도로 사정이나 건물이 서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주변 시설에 각종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마다의 운동기구 시설들, 그리고 두 걸음 두 블록만 떨어져도 벌써 짐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하물며 골프만 해도 스크린 골프까지도 정착이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많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높은 것도 사실이죠. 미국에서는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죠. 주변의 환경에 있어서는 집과 회사,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터를 왕복하고 주말이면은 바베큐를 위해서 피크닉을 가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저녁이면 저녁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일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더 높은가요? 앞으로 100세 인생, 100세 인생, 그리고 노인의 시대, 노인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사는 날이 되겠죠.
하루하루가 다르고 1년 1년이 다르는 내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일단은 평균 수명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2009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에도 수치 계산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점,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차이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같이 끝까지 해주신 저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고요? 네, 특별히 말하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알고 보내자는 정보의 내용이었습니다. 뉴욕 키라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